가볼게요. 그냥 프리스타일 랩을 하신 네, 거잖아요. 원래는 이제 멜로디를 만들어 보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그냥 허밍으로 하는데 약간 심심하더라고. 그리고 약간 이게 좀 올라오더라고. 어, 이쯤에서 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냥 즉흥으로 진짜 그냥 했는데 또 반응이 또 좋으시니까 계속 쭉 이어갔던 거예요. 여기 신세계네요 약간. 프리스타일 랩이 되네. 어? 한번 들어볼까요? 들어볼까요? 프리스타일 랩이 돼. 바로 현장에서 뮤직비디오까지. 해결아, 해결 아줌마. 방금 15세네.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? 어 근데 요즘에 이런 또 힙합 씬에 이런 네, 네, 캐릭터들이 유행하고 있거든요. 아 그래요? 좀 되는 대로 막 말하는. 아, 아무렇게나 때려박는. 네 이게 만약에 또 요즘에 이게 쿨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서. 아 진짜요? 네. 우와. 이 노래를 들으면은 장점이 까먹을 수가 없잖아요. 이걸 어떻게 까먹어요? 고양이 알러지. 이게 딱 프로듀싱적인 능력, 그리고 퍼포머적인 능력, 그리고 일단 보니까 댄스가 네, 완벽하시네요. 아 진짜 네, 완벽합니다.